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함께 읽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열왕기상 2장 본문 말씀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 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으로 임명받을 솔로몬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사람들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할 사람을 일러줍니다. 40년 동안 왕의 일생을 마친 다윗은 죽게 되고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웁니다. 스스로를 높이며 본인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결국 무리한 청을 하다 죽게 되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제사장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으며 다윗이 경계하고 주의하라 했던 요압과 시므이 또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오늘 저희는 죽기 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뉴송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유언이라 함은 어찌 보면 후회되는 자신의 일생, 참 깨달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본인의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좋아했던 왕으로 지도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려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며 그 가치를 누리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다윗에게도 불순종하여 고난의 길도 있었지만 그런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으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죽기 전 기도 속 제자들을 향한 유언 속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해져 다 하나 되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이 죽기 전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 예수님의 유언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라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으로 열왕기는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본인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켜 살려 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에 나오는 3대 금지 항목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한 항목을 다 어기게 되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유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어떤 길을 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기 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터에서 종종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갑자기 병을 얻으신 분들, 큰 고난을 겪고 오신 분들을 접하게 되면 그분들의 얘기 속에 내 삶에서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들을 종종 찾곤 했었습니다. TV 속 강사들의 말들 속에서도 지혜를 구해보려 애썼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그들의 말들 속에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들을 이해해보려, 찾아보려 했었습니다.
4월 4일 침례를 받고 나서 저의 삶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모든 것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건 성경 속 하나님 말씀으로 찾았습니다. 믿기 전 추구하려 했던 멋진 삶, 나은 삶,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했던 그 마음을 지금은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혹시나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해 교회에 나가지 않던 저에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시고 일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로 변하게 해주셨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시니 저의 삶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감을 느낍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의 기도 속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요즘의 저를 돌아보면 제 스스로 놀랄 만큼 변한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라 라고 얘기하였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였고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등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끝맺음 속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깨우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솔로몬의 깨우침처럼 저의 삶에도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저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그 해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찾고 그 지혜로 분별력을 주시어 순정하여 살아낼 때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뉴스송 성도 여러분 삶들도 다윗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내는 저와 유송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